네, 안녕하세요. 예, 온에어트랙스 2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룬전 미디어 사이트를 들어오시면은 그 다운로드 서비스 또 바로 가능 하거든요. 지금 홈페이지를 지금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룬전 미디어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일단은 다운로드 바로 지금 1편, 그러니까 저 온에어트랙스 같은 경우도 지금 1부 같은 경우는 5분 안으로 또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 다운로드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이용을 또 해주시고 네, 뭐 일단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현재 지금 지난 방송들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클릭을 하시면은 지난 방송 같은 경우도 다 다운 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고화질, 또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뭐, 놓쳤다. 본인이 이제 방송 시간, 뭐, 이거 보고 싶은데 놓쳤다. 그러면 그냥 5분 정도 놓쳐도 그냥 바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현재 지금 무료 기간이라서, 그러니까 유료 기간이 아니라 현재 무료로 모든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현재 무료 기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일단 2부 온에어트랙스 2부 전설 가자 2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별두 개거든요. 1급 별두 개. 오늘 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2부 안으로 전설 가지 않을까. 오늘 이 정도면은 전설 무조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재 4연승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덱은 사제했고 도적했었고 기름 도적했었고 그다음에 흑마, 리노 흑마 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냉법도 있고 한데 리노 흑마를 한 게임 정도만 더 해볼까요? 아니면은 미니 흑마를 해볼까요 이거? 자 일단은 뭐 우리 리노 흑마가 워낙에 분위기가 좋았다 보니까 리노 흑마 딱한 번만 더 해보죠. 딱한 번만 더 하고 다른 덱으로 한번 우리 돌아가 보죠. 리노 돌량이요? 리노 돌량이라 제가 리노를 쓰는 개인적으로 또 아는 선수 중에 리노 사냥꾼을 써가지고 대회에서 굉장히 피본 친구를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리노 돌량이라 이거 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자 일단 승패 기사 상대로는 광역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간정 무조건 갖고 가야 되겠고 그 광역기를 좀 찾는 쪽으로 해보죠. 사냥 나이사 같은 경우는 일단 6턴 됐을 때 만약에 필드 제압된 상황에서 수수께끼가 나왔다. 그럴 때는 진짜 효력이 좋은데 일단 문제는 우리가 필드를 먼저 잡아야 돼요. 이러면 일단 간정으로 먼저 잡을 일단 시작을 할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비석치기요? 알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리죠, 당연히. 원하시면 보여드립니다. 예. 저는 비석치기로 전설 갈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전 고승권가요? 오케이, 고승권. 사실 여기서 정리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어차피 다음 타에 병력 소집을 못 쓰거든요. 이거는 들어오면 그냥 볼게요. 들어오고 때려둬야 되나? 다음 턴에도 이거 들어오 볼것 같긴 한데 그러면 때려두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2턴이면은 즉발 데미지는 없어서 교환을 하는 거에 거의 확실시하니까 이거는 때려둘게요. 부지리 이 사람들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석치기로 전설을 갈수 있다는 걸 제가 깊이 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선 들어오고 쇠깨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그리고 다음 턴에 일단 비룡까지도 나갈 수 있으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진 않아요. 리노도 있고 필드만 잡으면 돼요. 필드만 일단은 파마기사인 게 거의 확실시한데 거미가 있는 거 맞잖아요. 자 여기서 일단 비룡 나가서 비룡이 많은 걸 해줘야 돼요. 네, 비룡이 다 쓸어줘야 돼요. 필드를 여기서 울다만 맞는 게 제일 좀 아플 텐데 울다만만 아니면 되거든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또 인사를. 아유, 반갑습니다. 자, 톱니망치 괜찮아. 톱니망치 괜찮아. 울다만 말 아니었으면 좋겠어. 비밀을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할만해요. 다음 턴에 그냥 인풋 폭발 같은 거를 쓰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주문의 적이랑. 자, 일단은 일단 먼저 때려볼게요. 엎드릴 수도 있으니까 엎드려. 자, 이러면 일단 인풋 폭발 먼저 쓰고, 여기서 인풋 먼저 쓰고 콩댐 뜨면은 주문의 적으로 마무리하자. 콩댐이라는 건 비댐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나요? 아, 없겠죠? 없겠죠? 자, 일단 손패 좋아. 손패 좋아. 타우리산도 괜찮고 지금 손패는 좋아.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돼. 제발 가자. 가자. 다음에 5턴 로스본 팀만 아니면 돼. 항상 파마기사랑 말할 때는 말하는데 진짜 이게 로스본 팀만 아니면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나 싶거든요. 생각 좀 해야겠어. 아, 이게 너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파마가 이게 문제예요. 로스본 팀이면은 게임이 터져버리니까 뭐 어떤 상대든 이게 문제야. 파마 이래서 너프해야 됩니다. 정의 구현 해야 돼요. 어, 신성왕 이러면 근데 필드를 못 가니까 이건 괜찮아요. 이러면 진짜 괜찮아요. 이러면은 이거 타우스 나가면은 어, 실바도 괜찮긴 한데 일단 타우리산 사실. 네, 이거는 네, 타우리산 무조건 맞고 수수께끼가 나오면 타우리산 두 번 살거든요. 이러면 개꿀이죠. 개꿀이죠. 그리고 나이사도 있어가지고 이거 반 50% 확률로 나이사 저격도 되고요. 일단은 영착. 자, 일단은 제발 이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갚은 왼쪽이 들어갑니다. 왼쪽이 들어가요. 일단은 왼쪽 들어갑니다. 이건 오늘 실력.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아, 이거 구원 때문에 이거는 이건 아픈데 안 들어갔다. 이거 리노 써야겠는데. 이러면 영착 쓰기에는 아깝긴 한데 영착 써야 되나? 영착 쓰는 쪽으로 할까? 영착도 나쁘진 않겠다. 영착도 나쁘진 않겠다. 어차피 다음 편에 박사분 같은 거를 나이사로 뜨는 게 있으니까 이거 영착 쓰고 쓸게는 내고 하면 돼. 자, 일단 경쟁이 빠지고. 자, 괜찮아요. 아직 분위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박사분 나와도 됩니다. 나와도 돼요. 박사분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나올 거면 나와. 그냥 괜찮아. 상대할 수 있어. 아, 그 진짜 나오냐? 아, 진짜 나오냐? 진짜 나와? 괜찮아, 괜찮아. 우리 나이사의 칠바 냄새거든요. 자, 일단 5. 그러면은 일단 아, 이거 잠깐만. 누더기까지 나갈 수 있구나. 이러면 7, 8. 그러네. 누더기까지 나갈 수 있네. 이러면 누더기 칠바 자이사. 좋죠? 이러면? 예, 이러면 굉장히 좋죠. 티리온을 못 내요. 이러면 수분 티가 안 됩니다. 여기서 티가 안 돼요. 예, 티가 안 돼. 이게 실바 때문에 티가 안 돼요. 자, 폭탄 들어와. 실바만 안 죽으면 되거든요. 실바만. 4댐. 오, 야, 위험했다. 야, 진짜 위험했다. 어, 위험했다. 어, 실바 4댐 노린다고? 아니, 오케이, 그렇지. 좋았어. 티리온 못 냅니다. 이거 절대 못 내. 절대 못 내. 내가 알아. 뭐, 너 절대 못 낸다. 은총. 아, 은총 두 장. 이거 개꿀. 이게 보통 이런 매치업에서는 은총이 막 5, 6장 뭐 뽑고 이러거든요. 근데 두 장 뽑은 거는 이러면 진짜 다행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 두 카드가 지금 두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두 카드가 진짜 무겁다는 건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티리온 있는 것 같아. 어, 올빼미까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들어가져 보고. 모두 없애라. 이게 안가품일 수 있으니까 이걸로 먼저 때리고 안가품 걸리면은 나이사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박사분 나가고 이거는 뭐 굳이 낼 필요가. 기정골렘 정도는 사실 내줘도 되거든요. 이게 9턴이나 10턴이나 큰 의미가 없어서 성계상대로 딜 누적을 시킨다
어차피 신성화는 하나 빠졌기 때문에 두 장 쓰는 덱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인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면은 비전 골렘 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의 은총 갖고 아무래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 다 나갔어요. 신성화를 배제했습니다. 완전 배제했어요. 보통 요즘에 두 장까지는 안 쓰거든요. 두 장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말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잘 안 써요 두 장을. 네, 이거는 그냥 배제하고 가죠. 배제하고. 방금 병력 소집. 법규를 준수하시오. 법규. 오삼 사대. 자 영능.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오케이. 자 이러면은 일단은 킬각이 90. 1 일단 안 나오고 일단 들어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예 여기서는 리노 쓰면 되겠고 리노랑 벌목도 나가고 이제는 정리를 하느냐인데 어떻게 정리하느냐인데 일단은 일단 폭탄을 먼저 칠게요. 이제 이러면 단검 갖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단검을 갖고 오는 쪽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다 실바를 사실 실바 근데 나중에 이제 워낙에 붙여줬다 그냥 실바를 아끼고 가죠. 이게 티리온까지 억제가 되다 보니까 이러면 티리온 절대 못 나가고 다음 턴은 무조건 필요하고 그러면 당신은 써렐을 쳐야 되죠. 여기서 그렇죠. 자 앞으로 3승. 자 앞으로 3승 한 번 더 갈게요. 아니 너무 좋은데? 이거 그냥 이걸로 전설 달고 싶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리노 맛이 좋은데 확실히?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 리노 공마가. 어디 봅시다. 다음 상대는 흑마. 굴단. 그 상대는 자 일단 흑마. 굴단. 이게 요즘에 사실 위니 흑마가 정말 많아가지고 이 위니 흑마를 생각하면은 일단은 건폭을 갖고 가는 게 맞는데. 두 개 갈았다? 이러면 애매하죠. 위니일 수도 있고 리노일 수도 있고 거인흑만 요즘에 잘 안 쓰기 때문에 거인은 배제한다고 치면은 일단은 이렇게 갖고 갈게요. 예, 불안만 갈고 가죠. 사실 불안도 아니야. 비룡도 사실 조금 위니흑만한테 무거울 수 있어가지고 일단 예, 이렇게 가죠. 인폭. 황천 아 역시나 미니흑마죠. 요즘에 미니흑마가 정말 많아서 네. 이거는 뭐 일단 건포 끊어주고 인사하고 천정으로 인사는 받아줘야죠. 네. 인사는 네, 여러분 또 하스하면서 서로 좋은 교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류 좋은 겁니다. 자 일단은 인포 주면 되고 천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이게 불안하고 가장 이득 볼 수 있는 게 아르거스나 이제 행상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상인이 가장 이득 볼 수 있는 각이었죠 애초에. 이러면 뭐 하사관 뽑았으면 하사관 쓸 텐데 하사관이 아니라면은 정리 안 하겠죠. 그럼 우리가 하사관 쓰면 되겠고 아니 아 인포 폭발이 있으니까 잠깐만 아 이게 좀 애매한데? 황혼의 비룡 내야 되나? 좀 애매한데? 인폭이 사실 4뎀 뜨면은 무조건 인폭 쓸 텐데. 아 이거 무조건 4뎀 뜨면 무조건 쓰는데 아 뜰까요? 오늘 확실히 오늘 분위기 너무 좋거든? 뜰 것 같긴 해. 내가 봤을 땐 뜰 것 같아 4뎀. 내가 봤을 땐 뜰 것 같은데 아 고민된다. 이게 워낙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4뎀 뜰 것 같아서 오늘은 왠지 느낌이 있어. 이거 여러분 이거 4뎀 뜹니다. 이건 4뎀이야. 이건 4뎀 인폭이야. 이거는 내가 2뎀 인폭은 안 쓰거든. 이건 4뎀 인폭이야. 아 1뎀 부족했다. 아 1뎀 부족했다. 아쉽다. 아 그래 콩뎀 그래도 2뎀 아닌 게 어디야. 2뎀 아닌 게 어디예요. 아 아르거스 너무 아프다 이건.
자, 일단은 다 정리. 어디 보자. 오, 죽음의 고리. 그 끝. 자, 일단은 드로 먼저 보고. 어, 불안. 그럼 나도 불안.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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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미니 흑마보다 손패가 더 말랐어.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위닝 흑마보다 손패가 더 없어. 야, 뭐 이런 경우가? 잠깐. 이거 비룡 나가면 이게 몇. 이게 카드가 3장이면은 3. 3, 3이니까 4, 7, 4, 7 되는구나, 이거는. 만약에 다음 편에 비룡 나간다면. 하나 더 뽑으면은 4, 4니까 9. 4, 9. 나쁘지 않은데? 근데 죽었네. 근데 죽었네. 야, 이거 진짜 애매하다. 이거는 타우리산 나가기도 좀 애매한데. 차라리 들어보고 4, 5? 4, 5 화수인으로? 4, 5 화수인이라. 그렇게 되면 타우리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 둠가드가 나오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는 타우리산보다는 일단은 이름 나왔어요. 뭐 추가 딜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인포까지. 어, 우드머리. 오케이. 자, 이거 피해 주세요. 이제는 버프장 정리하나? 뭐지? 고리가 있는 건가? 아까 고리 뽑았나? 범위? 어? 이거는 때리고 있어야지. 이거 때리고 있어야지. 실수하셨어요. 아, 애매하다. 들어보고 일단은. 아니면은 사실 악마의 경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러면 들어 그래도 봐야 된다. 오, 잠깐만. 올빼미? 이러면은 아니야, 올빼미는 아끼죠. 올빼미는 아끼죠. 어차피 다음 턴에 디트리 향천 쓸 거니까 일단은 하고 다음 턴에 디트리 향천 각을 봅시다. 이거는 호호. 불안하다. 죽음의 메아리 효과만 아니길 제발.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근데 질풍 하나 걸린 것도 이게 사실 압박이 심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다음 턴에 압도 여기에 발리면은 난리 나는 각이라서 일단은 5, 6, 7, 8 데미지인데 이거는. 하, 이거는. 아, 이거는 황천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됐다가 황천 썼다가 만약 둠가드 나오고 그러면은 답이 없는데 이게 박사붐은 안 쓰거든요, 이 덱에. 이 덱에 박사붐은 안 쓰고 황천을 여기서 쓰느냐인데 써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예, 쓰죠. 이건 쓰고 어차피 필드가 없으면 죽진 않거든 무조건. 그렇게 되면은 다음 턴에 일단은 뭐 상황, 그러니까 필드 봐서 박사붐이 나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힐봇이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일단은 이거밖에 없거든 무거운 게 제일. 어? 잠깐만, 이거 왼쪽에 이러면 이거 왼쪽도 왠지 둠가드 같은데? 이것도? 이 카드도 둠가드 같은데? 어, 잠깐만. 근데 무조건 힐이는데 이건. 힐하면은 근데 4코 남고 할 게 없는데 그럼? 4코 남아서 할 게 없는데. 아, 이거 왼쪽 게 내가 봤을 때 이거 암버리 카드가 둠가드 같아요. 예, 아니면 압도나.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 죽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아, 이거 죽은 거 같은데. 이거는 아, 이게 그러니까 왼쪽 카드가 버려진 카드, 그러니까 이게 저 두 카드만 있었으면 사실 둠가드를 내고 버렸을 거거든. 예, 내고 버렸을 거거든. 아마 이게 어쩔 수 없나. 어쩔 수 없군. 오케이. 일단은 예, 리노 흑마 일단 1패. 이게 그리고 저 덱이 참고로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 덱 미니 흑마 이거거든요. 저 덱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강화로브 쓰고. 예, 이거일 텐데 저 덱이. 이거 한번 가볼까요, 그럼 우리도? 이거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일단 우승이구나. 이게 그 스타레더에서 우승했던 선수가 썼던 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명해졌는데 강력해요. 네, 확실히 강력해요 이거. 기사? 이것도 파마일 것 같은데. 자, 파마 상대로 위니응마 초반 1턴부터 예,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은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좋죠. 일단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갖고 와야 되겠고, 문제는 당건국에서인데 이거를 갖고 가느냐. 일단 도발이 있으니까 갖고 갈게요. 갖고 갈게요. 이거. 자, 일단은 뭐 인프드목은 당연히 나가야 되겠고, 여기서 1코 왠지 네, 비밀지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1코 막 처음부터 그냥 계속 들고 있었어. 애가 이거 빨리 내고 싶어요 막 이러고 있었던 게 보였어 지금. 엎드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엎드려? 엎드려 그러면 먼저 엎드려 그래도 빼는 게 날려나? 엎드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게 그래도 단검 내고 그러면 다음 턴에 엎드려를 빠진다는 건데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럼 지금 엎드려를 사라지 지금 빼버리고 일단 단검 낼게요. 만약 여기서 비밀이 추가가 없으면은 교환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도 비밀 추가로 있으면은 진짜 안 좋은데 상황이. 보통은 비밀을 두 개까지 뭐 이렇게 들고 가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예, 없을 가능성이 좀 있었죠. 문제는 여기서 상대가 정리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정리 안 해? 그럼 나도 이렇게 되면은 나도 이득 보려고 하거든? 이러면 나도 이득 보려고 하거든? 이거 도발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가. 이거는 이렇게 깨고 방검을 맞추는 쪽으로 일단 하나라도 맞은 게 다행이네요. 둘 다 맞았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은. 네. 이거라도 맞은 게 어디야. 이거라도 맞은 게 어디야. 여기서 뭐 병역 수집이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일단 없네. 없으면은 1코 화순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다 둘 다 교환을 한다? 이러면 이득이지. 오 이러면 좋아. 오 인프드목 좋아요. 이거 만약에 맞추면은 만약에 오른쪽 맞추면은 실력 게임 가죠? 실력 게임! 오른쪽! 아쉽다. 근데 이거 먼저 잡고 하기가 좀 애매했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이거 좀 아쉽다. 야 잡아봐! 이거 잡고 일단은 문제는 어차피 비밀이 없었거든. 그래도 굳이 교환을 해야 되냐 이건데 어차피 비밀이 없었다. 상대가 정리할 거다. 그러면 아 변수가 있다 보니까 왕축도 있고 이건 정리할 게 나을 것 같아요. 왕축 변수 때문에 이거는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이건 다음 턴에 둠가드 파멜의 수업이 그냥 덩치는 쪽으로 이거 먼저 내면은 아 있네. 오케이. 자 일단은 때려볼게요. 만약에 이거 여기서는 사실 둠가드 미리 나갈 만한데 근데 압도가 버려지는 건 좀 아파가지고 이건 좀 고민된다. 압도를 버리는 게 진짜 뼈 아파서 둠가드가 무조건 나가면 좋긴 한데 압도를 버린다. 한 장 더 있으니까 이거 둠가드 그냥 과감하게 쓰죠. 참외면 조금 이렇게 참외는 아니고 네, 이러면 나쁘지 않아. 오케이. 일단 구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그렇지! 잘 버렸어! 치의 한수! 어때요? 다 계산된 겁니다. 어때요? 이게 둠가드가 나올 줄 알고 미리 던졌습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프드목을 5데미지를 이거는 5데미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일단 인프드목으로 칠게요.
아 이거 분위기 좋은데? 이 정도 필드면은 수수께끼가 나와도 이제는 괜찮아요. 야, 이 정도 필드면 수수께끼가 나와도 대처가 됩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오! 자, 1코 하승이 뽑고 여기서 아 아쉽다. 자 일단은 강화로 가고. 아 이거 애매하다. 이거 애매하다. 일단 이거는 맞는데. 아 질풍이 두 개였으면 좋. 아 실수. 아 실수했다. 나 안 갚은 거 왜 생각 안 하고 있었지?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아, 괜히 하나 버렸다. 괜히 하나 버렸다. 괜히 하나 버렸다. 아 너무 기뻐서 지금 정신이 없네. 괜히 하나 버렸어. 아니야 괜찮아요. 이 정도 서비스 원래 너무 인색 너무 손패가 좋을 때 너무 야박하게 완벽하게 플레이하면은 욕먹어요 여러분. 욕먹어요. 이런 거는 실수해줘야 돼요. 상대도 오! 10 데미지 16 데미지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요. 16 데미지 여기서 압도 하나 더. 죽어라. 여러분 이 덱 이렇게 가. 이렇게 강합니다. 이런. 예, 네, 이런 식으로 예, 네, 쉽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쉽습니다. 이제 앞으로 3승만 더 해서 일단 전설 가죠. 전설. 전설 가는 방송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설 가는 방송. 이렇게 하면 쉽다라는 걸 보여 드릴게요. 아, 이거 잠깐만. 사냥꾼 상대로는 사실 좀 많이 힘들거든요, 이게 덱이. 일단은 방랑자 갖고 가고 네르비안 알까지 갖고 갈게요. 오 화임. 근데 화임이 조금 애매해서 이런 매치업은 인프도 뭐 일단은 화임. 오 이거 미드냥이죠? 미드냥이죠? 미드냥이면 이게 나쁘지 않아. 일단은 공허 방랑자 붙여놓고 이거 나쁘지 않아. 미드냥이면은 이거 할 만합니다 이러면. 이게 e스포츠죠? 예 맞습니다. 이게 e스포츠입니다. 자 일단 인프드몽 내고 여기서는 상대가 지금 동전이 있으니까 이게 조련사가 발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련사가 발릴 수 있어서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야수는 다 잡고 갔어요. 문제는 인더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잡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게 이거를 잡을 수 있거든. 공로 방랑자를 하나를 그냥 이거 두 개 때려서 이거를 막는다고 생각하면은 하나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풀을 여기서는 개풀 빠져도 괜찮아. 개풀 써주면 땡큐야.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서 개풀 써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 우와! 무클라 좋은데? 무클라 좋은데? 일단 압도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거 아래다가 알 일단 내고 압도 쓰고 정리하고 이거 때리고 바나나 여기 하나 주고 본체 때리고 본체 때리고 이거 끝났는데 게임? 이거 끝났어요. 이거 여기 사냥꾼이 여기서 이거를 역전할 방법이 딱히 없다고 보는데 나는. 단검 개풀이어도 상관없어. 이게 단검 개풀인데 지금 이게 인프 두목 때문에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이거는 단검 개풀이. 늘어났죠 게다가. 아, 하나 더 늘어나. 이건 뭐 그쵸? 아, 여기서는 바나나 소저 하면 되겠고. 너무 좋은데? 오 화임. 이거 때리고 아르거스 때리고 화임 내고 설명해. 아 이거 좋은데 너무? 분위기 너무 좋은데? 여기 조련사 여기다 써도 큰, 예, 큰 피해가 아니라서 이제는 설명지 하이브리드네 이러면 조련사 안 쓰겠네. 이러면 무시해도 되겠고 일단 들어오 볼게요.
압도까지. 자, 일단은 이거 잡고 이거 잡고 나머지 한 사람 걸고 전체 때리고. 여기서 바나나를 어디다 주느냐인데 이건 화임한테 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사단 만드는 게 아무래도 다음에 나올 하수이를 생각해서라도. 네. 압도는 아낄게요. 어차피 다음 턴에 압도 무조건 쓸 수 있는 각이라서. 네, 이건 아끼고 일단은. 네, 게임 끝났어요 이거는. 네,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이거는. 질 수가 없어. 앞으로 두 번. 앞으로 두 번. 2승만, 예, 2연승만 더 하면은 이제 전설이죠. 자, 뭐,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 뭐, 여유있게 그냥 전설 빨리 가고, 우리. 전설 빨리 가고, 비석치기 가죠, 비석치기. 생각해보니까 비석치기. 전설 가고 비석치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설에서 더 잘 먹히거든요, 비석치기 같은 경우는. 이게 상대가 강할수록 강해지는 덱이라, 이거는, 예, 비석치기 같은 경우는. 상대가 강할수록 강해지는 덱이라서 전설에서도 더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두려움에 떨어라. 두려움에 떨어라. 자, 일단은 알을 하나는 갖고 가야 되겠고 나머지는 갈게요. 자, 이렇게. 오호. 일단 나쁘지 않죠? 이러면 동전, 거미, 그 다음 알, 그 다음 은표도모, 그 다음에 고르모까지. 그건 할 수 없어. 나쁘지 않습니다. 아, 왜요? 2승만 더 하면 돼. 예, 2연승만 더 하면 끝나요. 전설이에요, 그냥. 올빼엠! 올빼엠 빠진 거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그냥 알 내고 교환하면 될 것 같아요. 교환을 해야 되나? 교환해야 되나? 교환해야 되나? 교환할 필요가 있나? 교환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다 하사관 걸려도 상관없고 다음 턴에 인프도. 예, 이거는 뭐 교환할 필요 없고 1데미지 그냥 본체 손해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건폭 쓰고 이걸 살리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래도 어차피 인프도목 나갈 거라서 그 건폭을 빼주면 오히려 땡큐죠 여기가. 예, 이건 교환할 거고. 아, 교환 안 하겠네 이러면. 교환 안 하겠네. 본체 때리겠네. 너도 교환 안 해야지. 고민하고 있어. 자, 행상이 좋고요.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압도 행상인 괜찮거든요. 이러면 행상인 먼저 내고 인프드목보다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오. 일단 방랑자로 갈게요. 네. 워낙에 지금 하수인 좀 공격적인 하수인들이 많다 보니까 인프보다는 방랑자 내고 이러면 이득 볼 수 있죠. 완전 이득 볼 수 있죠. 이득충. 이런 걸 흔히 이득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뭐 인프. 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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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리하고. 나도 4뎀 띄우면 돼. 괜찮아. 나도 4뎀 띄울 거야. 나도 4뎀 띄울 거야.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 니노우마일 거거든요? 아, 아니네. 위니우마네. 위니우마였네. 미안해. 미안해. 위니우마였구나. 어? 고리? 고리를 쓰네, 게다가. 이거는 생상에서 나온 게 아니죠. 생상 자체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자, 이래도 근데 어차피, 예, 인프두목 제거는 안 되니까. 하사관이 있는 게 아니라면. 하사관 있으면 좀 많이 뼈 아프긴 한데, 하사관만 없으면 뭐. 일단은 분위기 나쁘지 않아. 어, 그냥 정리를 한다. 오. 하수인 가미. 오. 와, 올빼미. 일단은 이렇게 꼭 말. 나도 4뎀! 그렇지, 한 번. 나쁘지 않아. 그리고 다음 턴에 이거 고르모까지도 나갈 수 있겠는데? 이게 두 개를 죽음의 고리를 쓰는 게 아니라면은 두 개를 절대 잡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잡는 건데 그럼. 그럼 고르목 나갈 수 있겠고 일단은. 예, 분위기 좋죠 이러면. 올빼미에 고르목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만약 여기서 사실 사코에 아르거스를 바르기도 애매해가지고 상대가. 이거는 분위기 좋죠.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알.
이거는 알 깨고 고르목 나가면 돼요. 이건 알 깨고 고르목 나가면 돼요. 아니면은 사실 올빼미를 쓰면 되긴 하는데 사실. 근데 아 고민된다.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 알 깨고 고르목 그리고 침묵 쓰고 정리. 그러면은 필드가 이게 세 마리에 살아남는 거고 반대로 하면은 올빼미 알 쓰고 정리. 그러면 이게 다 죽는 거니까 이건 이게 맞네. 이게 맞죠. 이거 잡고 고르목 쓰고 올빼미 쓰고 정리하고 그리고 해먹는 거. 이게 위닝마 대 위닝마 싸움은 필드를 이런 식으로 잡는 쪽이 워낙에 유리해가지고 여기서 사실 광역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변수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변수라. 변수는 있네요. 변수는 있... 어! 잠깐만 이거 둔가드를 굳이 쓸 필요 없이 여기서 사실 4 6 정리가 되거든? 이거 내고 강화로는 되고 여기서 보호막 걸어주면 대박인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게 질풍이 여기 걸린 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진짜 좋다 이거는. 자 이러면 정리를 일단은 4 6 이거까지 해가지고 다 정리. 예, 이거 다 때리면 되겠다. 때리고 다음 턴 피가 이겼구만. 1승 남았구만 이제. 전설 이렇게 쉽습니다. 뭐 3시간 컨텐츠 전설 달기 컨텐츠 여러분 3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전설 달 수 있어요. 3시간만 하스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도 전설 쉽게 다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인풋 폭발 써도 필드 정리가 다 안 돼. 정리가 다 안 돼. 4댐 떠도 안 돼. 아이 되겠구나. 4댐 여기에 띄워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띄우면 되긴 하겠구나. 그럼 비벼지긴 하겠네. 그럼 비벼지긴 하겠네. 자, 아 근데 뭐 이렇게 고민해. 게임 끝났는데 게임 끝났어요.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돼요. 밧줄 타요. 자 우리 다음 경기까지 해서 전설 달고 비석치기 쓰고 하면 네, 이분은 또 깔끔한 아 컨텐츠 설계대로 됐습니다. 3시간 개인이 3시간으로 딱 잡은 게 아니죠. 컨텐츠를 전설 딱 달기 좋은 컨텐츠 3시간 딱이죠. 이거 나간 거 같은데? 빡종한 거 같은데? 이거는 한 방으로 빵! 자, 1승만 더 하면 되는데 이 덱으로 예, 끝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실은 이게 3시간을 채우면서 전설을 달아야지 이게 완벽한 설계인데 아, 제가 너무 빨리 달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참 조금 설계가 빗나갔네요. 너무 빨리 달 것 같아서 설계가 좀 빗나갔네요, 지금은. 오! 드루! 마지막 상대는 드루. 양만 안 빨면 이건 굉장히 좋은 매치업이죠.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자 일단은 어디 보자. 상대가 일단은 예, 멀리 건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갖고 가면은 일단 우리도 일단 안 가 예, 이러면 알 정도는 갖고 와도 괜찮죠 이러면. 예, 다 갈았는데 이러면 손패가 안 좋다는 거고 이러면 알 정도는 갖고 와도 되죠. 오 좋아요. 손패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게 만약에 다 갖고 간다 그러면 이거 왜 다 갈아가지고 1코 화수인 잡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1턴 거미가 좀 더 낫겠죠. 네, 만약 다른 하서스 있으면 다른 하서스 끊을 수 있으니까 하사관으로 만약에 안 나온다 급속 쓴다 뭐 이러면은 그냥 네로비아 날 대고 네, 다음 판에 뭐 압도나 뭐 이런 거 쓰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습수를 생각하면은 행상이 좀 더 날려나?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예, 숲수 진짜 알이 좋은데 숲수만 아니면 되거든요. 상대가 숲수만 아니면 돼서 알은 일단은 예, 워낙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압도도 있고 뭐 올빼미도 있고 그 하사원도 있다 보니까 숲수만 아니면 돼. 여기서 숲수만 아니면 돼요. 벌목기면은 그냥 예, 정리하고 올빼미에 정리해도 되는 상황이고 할게. 이거는 휘둘 뭐지? 손패가 말렸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은 이러면 생산이 나가고 오 잠깐 이러면 인프드몽이죠. 이름 인프드몽이고 일단 손패는 진짜 좋아요. 네. 네가 보인다. 어 행상인. 자 일단 행상인 나가고 오 도발 좋죠. 도발 세우고 여기서 알을 깨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니면은 일단은 예, 방랑자를 무조건 내야 되겠고 하사관을 여기서 쓰느냐인데 문제는 이게 알을 깰 수 있거든. 알을 깰 수 있는데 휘둘 가기 좀 애매한 거죠. 차라리 휘둘을 생각하면은 이거 하사관 나와서 휘둘 각을 좀 유도를 하죠. 이거 한 대 때려두고 이렇게 할게 일단은. 알은 이제 압도적인 힘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자 일단 천벌 이건 들어오 본다는 거고 여전히 숲수가 조금 애매한데 숲수만 아니 근데 숲수가 일단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예. 숲수가 있었으면 전턴 그 4턴에 살부 영능을 안 썼겠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숲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여기서 행상인에서 하사관 뽑는 게 아무래도 가장 베스트겠고 아니면 죽음의 고리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러면 강화로고 자 일단은 그래도 행상인부터 먼저 쓰고 원하는 게 뭔가 하사관 좋죠. 이러면 하사관 하사관 그러면 드로우를 하나 보면 되겠고 여기서 드로우 하나 보고 하사관 쓰면서 정리하고 달리고 좋습니다. 이제는 뭐 휘둘 맞아도 괜찮아요. 예, 맞아도 일단 인프드목도 있고 강화로봇이 진짜 이건 캐리할 것 같은데 또 한 번 캐리할 것 같은데 강화로봇이 그냥 캐리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휘둘 없으면은 진짜 난리 납니다. 강화로봇 걸고 질풍 걸린 거에 압도 바르고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지식이 이러면 휘둘 못 쓰는 거죠. 정자 휘둘이 아닌 이상은.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데미지가 8, 10 데미지인데 자 가죠 갑시다! 강화로 아 잠깐만 올빼미를 굳이 써야 되나? 아 이거 어차피 압도를 쓸 거라서 이거 강화로 뭐 무조건 갈게요. 강화로 뭐 무조건 가고 최악인데? 최악인데? 걸린 거? 일단 뭐 압도 쓰고 정리하죠 이러면. 아니 뭐 질풍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야 질풍 어디 갔어? 야 질풍이 없어. 질풍이 어디 갔어? 아 질풍 어디 갔어? 내 질풍. 아 휘둘. 괜찮아요. 괜찮아. 더블 휘둘만 아니면 돼. 휘둘 썼으면 그리고 인폭도 각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파멸 소방 내도 됩니다 이제는. 네, 이거는 그냥 내도 돼요. 나오는 거 나서 화임에 그냥 파멸 소방 나가죠 이거는. 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자, 뭐 자군야포가 있으면은 뭐 정리는 되는데. 있나요?
4분만? 4분만 갖고는 다 정리가 안 되죠? 일단 이러면은 일단 네, 둠가드는 좀 무시한다는 건데 그래도 7 데미지거든? 일단은 네, 3 데미지만 찾으면 킬각입니다. 압도 하나 남았고 아르거스 남았고 사사건 하나 남았고 방금 일단 들어. 자 이러면은 잠깐만. 네 뭐 이거는 뭐 네. 킬각이죠. 딱 3 데미지 플러스가 됐거든. 요 전설.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2시간 반이면 여러분 2시간 반만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도 쉽게 전설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2시간 반만 빡세게 게임하시면은 전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전설 달았으니까 기념으로 가죠. 비석치기 가죠. 비석치기 갑시다. 갑시다. 자 비석치기는 전설에서 더더욱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갑시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전설 감사합니다. 아 뭐 전설인데 뭐 밥 먹듯이 가서 뭐 이거 축하할 일은 아니죠. 이런 거 갖고 뭐 축하를 왜 그러세요. 뭐 축하를 하려고 그래요 뭘. 아, 축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뭐 맨날 가서 지겨워요 지겨워. 한 2년 동안 전설만 가서 아 지겹습니다 이제. 아 뭐 전설 뭐 밥 먹듯이 가는데. 아 왜 이렇게 자꾸 축하한다고 다들. 아 왜 그러세요 다들. 왜 이렇게 다들 축하한다고 지금 채팅으로. 감사합니다. 아 다들 왜 이렇게 축하한다고 하지? 아 맨날 가는 건데. 감사합니다. 아 이거 다 채팅 대답해 줘야 되잖아 이러면. 감사해요. 아 왜 이래? 왜 그래? 나 맨날 가잖아. 왜 그래? 왜 이런 반응을? 이런 축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아니 뭐 매달 축하를 해주게요. 아 아닙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예, 괜찮아요. 전설 1등. 이제는 전설 1등 가죠. 전설 1등 가는 방송으로 가죠. 이제 전설 1등. 자, 이 그때는 축하해 주세요. 그때는 축하해 주시는 걸로. 자, 마격까지. 아 졌다. 아 괜찮아요. 전설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전설이니까. 아 망했다 손패. 아 고마워. 그만 축하해. 야 그만 축하해. 그만 보내. 분명히 채팅에 지금 있는데 지금 어? 지금 하스에서 귓말 일부러 보내고 지금 어? 야 그만 축하해. 그만 축하해. 그만 축하해. 괜찮을. 아 이거 손패. 야 이거 망했는데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오고 나가도 될 것 같아. 뭐 어떡하냐? 일단 넘기죠. 아 이거 참 망했는데? 이래서 안 하는구나 비석치기를. 이래서 안 하는구나. 아 이거 망했는데? 완전 망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일단 힐하고 넘기죠 뭐.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야 어떻게. 야 아니 뭐 전설 됐으니까 뭐 너도 나도 전설 되자 뭐 이런 마음으로 뭐 퍼 죽으면 나쁘진 않은 컨셉이긴 한데 너무 답이 없는데. 아니 너무 답이 없잖아 이거. 어떡하냐. 광역기도 안 나왔고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야 이거 진짜 어떡해. 망했어. 소배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박물관으로 가. 이거 어떡해. 아 일단은 이거 킬각인데 다음 턴에. 어 개구리인데? 생매장 쓰자 써야 돼 살리면 써야 돼. 뭐 이런다고 이길 것 같진 않은데 써야 돼
써야 돼. 아, 죽었다. 1 남았다. 1 남았다. 설마 여기서? 여기서? 역전의 시나리오를? 뭐가 있을까? 역전을 하려면 근데 뭐가 있을까? 역전하려면 역전할 방법이 안 보이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역전해? 간죠? 뭐지? 분명 여기서 뽑았는데 카드로 나왔어. 아주 잘해. 정말 잘하셨어요. 맞아주죠. 남자답게. 검사는 등 뒤에 상처를 내지 않는다. 맞아줘. 아 뭐야? 개 떨어지네. 개 떨어진다. 40등 떨어졌어. 한 번만 더 하죠 우리. 한 번만 더 하죠. 이거 비석식이 이렇게 약한 덱이 아닌데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고마워. 아씨. 아니야 이거 한 번에 상처를 이거 가슴으로 받아줬으니까 이번에 강해졌습니다. 강해졌어요. 이번엔 이길 수 있어. 좋아. 드루. 좋았어. 좋은 상대야. 좋은 상대야. 이거 드루 상대로는 천장 대열 덱 자체가 확실히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냥 컨트롤 사제보다 오히려 더 좋아가지고 이거는 네, 일단 할만해요. 갑시다. 또 좋아. 이건 이겼다. 아니 뭐 예, 이거는 좀 성급한 것 같긴 한데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이길지도 몰라. 어 뭐야 잠깐만 이거 야 이 드루 이거네. 그 뭐였지 그거? 그 침묵 쓰는 드루 이름 뭐였지? 울부짖는 영혼. 울령 드루 같은데? 그렇죠 이거 울령 드루죠. 일단 울령 드루고 여기서는 일단은 벨렌 걸고 동전 벨렌 걸고 울령 들으라. 그래도 뭐 네, 비석치기 되게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이게 울령드루가 3턴에 낼만한 하수인이 이제 그 투사 5호구 투사 정도? 5호구 투사랑 사실 그거밖에 없죠.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면은 없다는 거 같죠. 근데 투사를 내면 아무래도 교환이 되니까 그런 거 같은데 하수변 일단 치마 이건 힐하고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아니야 이건 힐하고 넘기죠. 네, 굳이 여기서 지금 먼저 때려줄 필요가 없어. 먼저 때려줄 필요 없고 여기서 울령이 나오면은 저 공격을 하니까 일단은 그래도 데미지가 6이고 이러면 할 게 사실 딱히 없죠. 네, 그러니까 투사가 지금은 못 나갔던 이유가 전턴에 교환이 바로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는 심폭도 나쁘진 않은데 다음 어차피 이번 턴에 못 쓰니까 다음 턴에 써야 된다는 거고 고통 타겟이 울령 두루에서는 우령 정도 고통 타겟이 있겠고 그러면은 이거 그냥 화염투사 내고 본체이라고 넘길게요. 만약에 오고투사가 화염술사를 잡는다 그러면은 다음 턴에 심포각으로 예,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엉뚱! 오! 근데 이러면 간점이 죽는데? 영능 아마 이러면은 뭐 천벌이나 영능 쓰면서 정리할 거거든요? 예, 이러면 간점이 죽어서 이게 좋지 않아 엉뚱이 발동된 게 좋지 않아. 이건 잘못 발동됐어. 본체 때렸어야 되는데 방금은. 다른 아이스. 아 이거 일단은 소환해도 나가죠 여기선.
소돌 이제 나가고 평전이야. 아 소돌 한 번만 살면 되거든요. 한 번만. 한 번만 살면 이거 캐리 하는데 제발 한 번만. 오! 살았어! 살았어 일단은! 살았어요. 천정. 천정 발라야 되겠는데? 천정 바르고. 근데 좀 애매하다. 화염 쓰다가 죽어가지고 좀 애매하다. 천정 바르고. 오! 번지고 번. 고통까지 써야 될까? 고통 솔직히 쓰기 좀 아까운데. 근데 아 써야겠다. 이게 이코아 수인을 지금 뽑아야 되니까. 아 뭐야 왜 죽어? 왜 죽어? 야 왜 죽어? 왜 죽어? 오케이. 이게 근데 문제가 비석이 그냥 정리 만약에 드루가 이게 그냥 정리를 비석을 정리를 시키면은 좀 미래가 없어가지고. 비석치기가 괜히 비석치기 아닙니다. 비석이 죽으면 답이 없어. 비석이 죽으면 게임도 죽어. 사제도 죽고 그냥 멸망입니다. 게임 멸망, 게임 폭발. 어?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일단 살았어. 자 이거 여기서 죽음이나 이제 생매장 같은 거 찾아야 될 텐데. 자 제발 자, 감기자 하나 더.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 어, 이러면 정리 안 되죠? 예, 이러면 정리 안 되죠? 오케이. 아직 할 만해. 여기서 생매장! 어! 제가 이거 들어볼 수 있거든, 이거? 일단 들어볼 수 있는데. 다친 사람 있나요? 들어오면 먼저 주고. 어, 좋아. 아직 몰라. 이거 보호막 걸고. 들어오면 어, 그렇지! 야! 갓 들어! 좋았어! 이런 게임 터졌어! 이겼습니다! 오! 아, 돌진은 의미가 없어. 돌진은 의미가 없어. 도발이 너무 많어. 돌진은 의미가 없어. 때려두는 거, 근데? 때려두는 건 괜찮겠다. 때려두는 건 나쁘지 않겠다. 때려두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일단. 네, 영능으로 죽으니까 일단 때려둘게요. 아, 잠깐만. 아니야. 때리는 게 맞았어, 지금. 때리는 게 맞았고. 오케이. 분위기 진짜 좋아. 지금 비석도 지금 건재하고 분위기 좋습니다. 정리 못할 거거든 이거 비석. 이러면 어떨까? 어? 잠깐만 죽음 하나 빠졌고 비폭 남았긴 한데 비폭. 아 이게 성직자를 죽일 거라서 성직자 죽이는 건 좀 진짜 아프다. 성직자가 안 죽어야지 지금 드로우를 땡길 텐데. 어 벨렌. 아 근데 좀 애매한데. 차라리 벨렌 심폭이 낫겠는데 이건. 벨렌 걸고. 일단은 이거 때리고 심폭 쓰고 오코와 스윈 나오고. 오! 잘 나왔어! 오! 화염술사! 근데 화염술사는 지금 발동되면 좀 괜찮아. 일단은 이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요 정도면 완벽해. 요 정도면 깔끔합니다. 석상? 우력 나오나? 아 도발. 이거 손패 이제 상대 손패 타겠는데? 괜찮겠나? 상대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비석을 때린다. 비석을. 어, 그렇지! 생매장 좋아요. 자, 이러면은 일단 이거 힐 여기다 하고 생매장 쓰고 유코아스인 뽑고 여기서 자극 다 빠졌고 올빼미 빠졌고. 일단 뭐 잡아야죠 이거는. 예, 네,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겠고. 여기서 치마를 쓰느냐인데 문제는 치마를 쓰느냐인데 확실히 이게 비석이 휘둘만 안 맞아도 되거든요. 이거 휘둘 각을 벗어나고. 네.
비석만 살면은 예, 지금은 뭐 그냥 캐리할 것 같아요 비석이. 나의 패배. 이것이 바로 비석 시기의 위력입니다. 좋아요. 어디 보자. 비석치기. 잠깐만 한번 우리 수정을 할 게 있나? 비석치기가 워낙에 완벽해서. 죽음을 사실 두 장을 넣고 싶긴 한데 비폭이 두 개라서 일단은 예, 이거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예, 덱 자체가 워낙에 좋아서 예, 워낙에 좋아서 전설 예, 한 두 판 전에 갔죠. 예, 한 아까 갔죠. 전설은 이미 깨진 일이었죠. 깨진 일. 어디 보자. 우리 뭐가 있을까? 우리 일단은 우리 그거 알기사 알기사 한번 해볼까요? 알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기사? 알기사 한번 가죠. 알기사가 또 재밌어요. 네, 재밌기도 하고 꿀이야 꿀. 일단 안가품 두 개. 그 다음에 보스님고 병력소지 용사의 문장 신성화 두 개. 그 다음에 왕축 둘, 울다만 둘 히리온. 요즘에 간정 둘 가져. 간정 둘에 용의 알 방검 내려주는 알. 또 뭐가 있을까? 일단 거미. 3코에는 사실 알도르 넣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코에 고르목 괜찮죠. 고르목 괜찮고 벌목기 하나 그 다음 로데브 7턴 바꿈 5턴에 누더기가 좀 좋았겠다. 누더기 두 개 남았는데 여기서는 신의 은총. 근데 알도르 넣고 싶은데 이러면 알도르 하나 신의 은총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갈게요. 일단 벌목기를 뺄까. 그냥 사코가 워낙에 많아서 벌목기를 차라리 빼고 신의 은총 두 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신의 은총이 어그로가 지금 많으면 사실 신의 은총에 의미가 없어서 차라리 신의 은총 하나 빼고 알이나 거미를 두 개 넣는 것도 괜찮고 차라리 거미 두 개 아니면은 강화 로봇? 강화 로봇 한 번? 한 번 더? 강화 로봇 하나 가죠. 좋았어. 우리 강화 로봇으로 꿀 빨았거든요? 이거 한번 가보죠. 알기사. 알기사 한번 가보죠. 뚜루루뚜뚜루뚜루뚜뚜. 이게 아마 지금 9시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한 두세 경기 정도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알기사. 두세 경기 정도 하면 아마 방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사! 타요다. 상대는 타요다. 제이다. 이게 템포로 싸면은 템포로 싸는대로 진짜 좋거든요. 싸우리라. 대기. 오 간종. 이러면 이거 세 개 갖고 갈게요. 빰빰. 자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템포가 없어. 이거는 그냥 간종 공전 용의할까지 갔어. 어? 얼음화살? 일단 템포사인 것 같죠? 네, 얼음화살 쓰는 거 여기다. 일단 안가품 걸고 다음 턴에 병력소지 쓸 거니까 이게 여기서 역능을 굳이 누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굳이 역능 누를 필요 없고 이게 맹법이면 좀 힘든데
일단은 정의를 정의를 위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템포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템포죠. 이러면 템포죠. 이러면 템포고. 오 베이베. 이러면 정리되고. 문제는 여기서 인형의식이면 조금 애매한데. 복제. 아 복제야. 전장으로. 오늘 밤 먹잇감을 정리를 위해 전장으로. 전장으로. 나쁘지 않아. 예. 네. 복제로 지금 사실 저 벌먹기가 좀 느려가지고 이게 절대 나쁘지 않아요. 이거 그냥 무더기 내면 되고. 어, 문제가 있네. 정리를 위해. 무기도 아낄게요. 어차피 이게 지능감이 없다 보니까 병력 소집을 지금, 예, 이거를 무기를 그냥 거의 필드 정리로 거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눈물아? 잠깐만, 이거. 최고 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일단 안 갚은 것 같고. 오 왕축 굿굿. 이 사과를 빌어드립니다. 네트페이그를 굳이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공차 달리고 선정해야죠. 어 월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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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구 화학자 모두에게 충격을 범위. 여기서는 일단은 범위 내고. 오 베이 너무 좋은데? 이러면 일단은 영능까지 쓰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정리를 위해. 야 잡아봐. 어 비밀 없어. 비밀이 없어. 비밀이 없어. 월척이다. 아 드로우 되게 잘 봐. 아 드로우 되게 잘 봐. 드로우 되게 잘 봐. 어 양폭. 근데 이래도 필드가 다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되는데. 신비한 화살. 오, 잘 맞춰. 오. 여기까지. 오, 왕축. 끝나. 이거 마차가 아니면 끝나는데. 그러면 차라리 신성화로 먼저 마차 체크해보고. 마차 아니죠. 이러면 왕축 걸고. 정리를 위해. 이거 그냥 때리고. 예. 네. 어, 일반 쿠키. 뚜렷. 뚜루루. 신의 은총 같은 거를 좀 찾으면 지금은 거의 에, 필승이 아닐까 싶은데. 양면 용고. 아 용고대기구나. 용고대기구나. 보스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마무리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알렉도 쓸 텐데. 이러면 알렉 본체 써버리고 이러면은 답이 없는데. 신의 은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나는 생. 이러면 나와야 되는 건데. 어. 고르모. 고르모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면. 정리하겠지? 해야겠지 이거는. 4. 아 맞다. 아 맞다. 네 마리구나. 이러면 좀 무시하고 달려야겠다. 맞다. 네 마리였지 참. 고르모 그럼 발동 안 되고 일단은 예. 참은. 얼방을 아마 내가 봤을 때 두 장 쓸 것 같진 않아. 지금 대기 얼방을 두 장 쓸 것 같진 않고. 문제는 파수병 정도? 파수병이 문제인데. 아, 신형총 없으면 이거 좋은데. 아, 인사의 문장.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일단 넘기죠. 용사의 문장. 진짜 최악인데, 이거? 진짜 최악인데? 이게 다음 턴에 킬각을 못 잡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다.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 아 알이 너무 늦게 나왔어. 지지엄 지징. 아 알이 좀 늦게 나왔네. 알이 아쉽네. 마지막 게임이 거의 마지막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어디 우리 이거 할까요? 이게 앨리스 전사인데 앨리스 그냥 무조건 뽑는 전사거든. 이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세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세진 않은데 재미는 있어. 앨리스 나오면 재미있거든. 앨리스 한번 뽑아보죠. 마지막으로 한번 앨리스 뽑고 일단 예 종료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크로시. 그 상대는 아, 네. 전설 찍었어요. 골든. 아까 한 30분 전? 네, 30분 전에. 아, 그렇죠. 앨리스 잡았습니다. 좋아요. 자, 이러면 일단 앨리스는 갖고 가고 나머지는 갈게요. 이거는 무기 찾으면 되거든요. 무기. 사실 앨리스도 갈아야 되는데 이거는 욕심이 나서 앨리스 원래 같으면 가는데 욕심이 나요. 무기 나오겠지. 무기가 나오겠지. 안 나왔다. 아, 지금의 그러니까 룸미디어에서 하는 지금 컨텐츠 이거 온레어 트랙스라고 지금 이것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 개인 방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 일단 박밀 나왔어요. 이러면은 여기서 박밀 써주는 게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예, 다음 턴 어차피 무기 끼고 칠 거라서 이거는 박밀 쓸게요. 그냥 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 덱이 그렇게 무거운 하수인들이 없거든요. 둔가드가 제일 무거운 거라서 예, 둔가드가 제일 무거운 거라 뭐 이거는 예, 충분히 박밀 써도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발만 안 나온대요. 근데 오 뭐야 동전 영능? 야 뭐지? 그러면 차라리 영능을 먼저 쓰지. 자 일단 무기 끼고 정리할게요. 어, 네 개인 방송 저는 따로 예, 하고 있죠. 예, 여전히 하고 있고 어제도 했었어요. 네 개인 방송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앨리스 나가고 여기서 마격을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예, 마격은 아끼고 근데 수약 게임을 쓰네? 특이한데? 전사를 많이 만났나? 보기 일단 괜찮습니다. 소용돌이 찾으면 돼. 소용돌이. 자, 소용돌이. 소용돌이! 난투? 난투도 나쁘지 않지? 난투 나쁘지 않아. 물러나세요. 일단은 뭐 정리하고 드로 한 장이라도 보느냐인데 보죠? 보죠? 이게 알을 안 깨가지고 지금 난투를 사실 쓰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드로 한 장이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드로 한 장이라도 보고 일단 오케이 무더기 잘 나왔고요. 그러면 감검 아르거스 이러면 사실 마격 쓴 다음에 난투를 써버리는 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풀필드고 어차피 아니면은 한 번 더 돌아간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마격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격 난투 이건 마격 난투 안 돼. 자 여기서 1-1짜리 사려면은 뭐 계획대로죠. 설계대로입니다. 그냥 설계대로예요. 자 1-1 아! 어 좋아 1-1 어 이게 그 네루비안이 안 나와가지고 어 지금 좀 약간 쫄깃했는데 오 다행히 나왔어. 마지막에 나왔어. 버티면 돼요. 앨리스 야 앨리스 뽑을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이 덱이 좀 변태스러운 게 앨리스 뽑을 때까지 버티는 덱이라서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자 소리 지르지 마! 이것도 무기라. 무기. 그렇지. 그렇지. 문제는 여기서. 방제를 굳이 낼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건 그냥 영웅수 넘길게요. 불안전한 골도 지금은 좀 아끼고 차라리 아직 버틸 수 있거든요. 충분히 다음 턴에 그냥 누더기에다가 방제 내고 그냥 무기를 쳐도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일단은 와 올빼미 빠졌어. 좋아 나이스.
이러면 누더기 진짜 개꿀이죠. 일단은 이거를 누더기까지 내느냐인데 제 고민은 지금 누더기를 사실 굳이 낼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피를 깎아줄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거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누더기 내고 이러면은 압도가 걸려도 안 뚫리거든요. 네, 이러면 압도가 걸려도 안 뚫리니까 지금 누더기 피를 유지시키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방어도 1 올리기보다. 아, 뭐 코스프레 얘기하고 있어? 아, 무슨 코스프레야, 지금 상황에서? 무슨 코스프레? 아니. 어, 잠깐만. 일단, 예. 나쁘지 않죠, 이것도? 일단은, 예, 두 개 다 빠졌다. 아, 근데 행상이는 좀 아프다. 행상이 좀 아프다. 자, 일단은. 여기서 필요한 카드가 일단은. 어, 전투 정도 좋지. 전투 경로 좋지. 일단 먼저 봐야겠다, 전투 경로. 두 장이라도 봐야 되니까, 두 장 보고. 소용돌이. 난투 좋죠. 난투가 필요했는데, 안 그래도. 공격! 아, 근데, 난투를 그냥 써버려, 여기서 그럼? 나쁘지 않거든, 사실. 난투 그냥 써버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게 다 제거가 안 되니까 차라리 난투를 써버리고. 공격! 그리고 하수인 4개, 2개니까. 이것도 살 확률이 충분히 있거든요. 내 거, 내 게임은 살 확률도 있고 나한테 쓰죠 이거는. 제압기도 지금 마격도 있고 방면도 아직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감하게 쓸게요. 어차피 나이사 타겟 없거든 이 덱에. 문제는 인폭인데 인폭 맞아도 소용돌이 있으니까 네, 나이사 그냥 되죠. 인폭 없으면 교환해버리고. 이러면 일단 교환은 되죠. 네, 교환은 되고. 문제는 방패막기. 방패막기 써야 될 것 같아. 네, 이거는 쓰고 일단 돌. 불안전한 돌 내고 교환하고. 이거를 교환하기에는 아르거스나 이제 압도가 발리면은 그대로 데미지가 들어온다 보니까 일단 사사를 일단 정리할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압도인데 이거는 둠가드까지 있는 것 같아요. 둠가드 내려고 압도 쓰는 것 같죠? 거민? 둠가드? 오케이. 아, 난투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난투가. 일단은 뭐 막 소용돌이 마격으로 둠가드는 잡고. 잠깐만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때리고 소용돌이 여기 마격 좋아요. 이러면 절 뭐 올빼미가 아까 하나 빠졌는데 사실 한 장밖에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이거는 버틸만 하죠. 이러면 우리가 찾을 거는 투루아트 방막 방패 여전사.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사실 그게 그 세 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일단은 드로우 수단인데. 아우 이거 쫄깃한데? 죽을 것 같아. 아 죽을 것 같아. 절전 용해할. 잠깐만. 야 너 안 죽냐? 야 과감한데? 아버지 나오면 어쩌려고. 물론 아버지를 안 쓰는 데긴 한데. 오 좋아. 이런 버틸만 하다. 이거 내고 덕분 쓰고 이게 행상인으로 지금 영부를 뽑은 게 아니니까 용해하리니까 일단은 이러면 버틸만 하죠. 버틸만 해.
둠가드가 나오면 일단 도발을 뚫어야 되니까 한번 막아주는 거고 둠가드가. 이거 이거 둠가드면 끝나는 거야. 설마 설마. 아 악동구나. 아 못 버텼어. 못 버텼다. 아 못 버텼다. 아우 아우. 아 일단은 시간이 지금 조금 남긴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진지하게 냉복하죠. 예, 진지하게 한번 이기죠. 우리 한번 이기자. 안 되겠어. 더 이상 예능은 안 되겠다. 우리 진지하게 이기자 이번에는. 이기자. 아 그리고 뭐 이상한 거 자꾸 링크하시는데. 아 링크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스랄 후회하게 해드리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야! 안 돼! 보지 마세요! 링크 보지 마세요. 아, 보지 마세요, 링크! 아, 왜 보는 거야? 잠깐만. 보지 마세요! 링크 보지 마세요.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야 나 안 해! 나 방송 안 해! 방송 안 할 거야! 안 해! 오늘 방송 할 거야 그냥! 야 방송 할 거야! 아... 아니 그걸 왜 링크를... 아 일단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아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아 이게 문제가 여기서 과학자 되면 다음 턴에 번개화살 쓰고 정리할 거거든. 그럼 얼음화살을 다음 턴에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럼 지능을 못 쓰거든요? 이거 얼음화살 먼저 쓰고 다음 턴에 지능을 쓰는 쪽으로 하면 쪽으로 할게요! 힘들다. 예. 네, 일단 이렇게 하죠. 우리가 지능을,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 이게 지금 안 쓰면 3턴에. 그렇죠. 종말이 좋죠. 종말이 좋아요. 이러면 일단 지능부터 쓰고, 다음 턴에 일단 종말이랑 과학자 되는 쪽으로, 일단 하는 쪽으로 하죠. 자, 일단 아파요, 근데. 아파요. 주술상대로. 피 관리가 확실히 좀 중요한데. 자 일단 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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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자 오 과학자 둘. 일단은 이러면 과학자 둘 내고 이거 다음 턴에 어뢰 같은 게 좀 나와가지고 어뢰 종말이나 뭐 이런 게 좀 아 감사합니다. 예, 뭐 칭찬은 또 예, 안 받아들일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좀 봤다. 아 극혐이야. 괜찮아 근데 이거 정리 안 하면은 정리해야지. 정리 안 해? 정리 안 하면 나 토템 골렘 잡는다. 아 토템 골렘 잡어. 정리 안 해? 오 이러면 오히려 땡큐지. 정리 안 하면 이러면 땡큐예요 오히려. 이러면 정리 되니까 내가. 이게 여기서 과학자 때리고 역능 쓰고 그 다음에 고통의 생사제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네, 괜찮죠 이러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알렉이 있어가지고 버티면 돼요. 9턴까지만 버티면 이겨요. 9턴까지만 버티면 돼. 버티기만 하면 돼요 이건. 하지 마. 자 일단 때리고 들어오고
아 눈보라 잘 나왔는데 일단은 링크하지마 아, 하지마 링크하지마세요 링크하지마 고통이다 고통이야 이건 고통이야 이건 어떨까 고통이야 여러분 게임 이기고 있어 이거 이길 것 같아요 게임 집중해보죠 하... 자 이거 고민되지 이게 7 데미지를 맞아주다 보니까 파멜의 연자가 아 되게 아깝거든 주술사 입장에서 7 데미지 여기다 지금 빼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무시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나요? 잡겠죠 그래도? 잡겠죠? 안 잡나? 안 잡나? 잡겠지? 잡아! 안 잡아? 그냥 달려? 필드 유지 안.. 나쁜 사람 근데 괜찮아 이게 충분히 버틸 것 같아 얼방이 두 개라서 이게 지금 이거는 충분히 버틸 것 같습니다 눈보라는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이거 드로우 먼저 보고 힐봇 잘 나왔지 얼창을 쓰느냐인데 아 이게 다음 턴에 안 빠지면은 사실 얼창을 쓸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게 달렸다는 의미는 다음 턴에 이거는 이거 얼방을 깰 수 있다는 의미라서 이거 아깝긴 한데 얼창 쓸게요 다음 턴에 안토니 얼창을 쓰고는 싶은데 지금은 얼방이 안 깨지는 게 더 중요해서 그럼 다음 턴에 일단 치유로봇 내고 일단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 9턴에 이제 알렉 쓰면서 역전 가능한 각이고 네, 이거는 일단 얼창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초탈 볼래요? 뭐, 이러면 안 빠지죠? 일단 빠지나요? 빠지네요 아 빠지네요 빠져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얼보까지 찾았어 이러면은 아 이거 고민이 되는 게 그러니까 얼보를 찾아서 일단은 드로우 먼저 보고 어? 불덩이 정열 이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 차라리 여기서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얼방을 쓰고 화염구를 써가지고 다음 턴에 얼방이 깨지는 건 확정적이라 얼방 깨지고 그 다음에 알렉스트라자로 힐을 하는 쪽 그거랑 아니면 여기서 힐봇이랑 얼보를 써가지고 애초에 그냥 버티는 쪽인데 근데 알렉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알렉을 상대 본체에다 쓰고 힐을 근데 못 잡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여기다 얼방 쓰고 이거 하나 정리하고 다음 턴에 알렉을 본체에다 쓰고 필드를 일단 잡는 쪽으로 할게요 이거는 추가 딜이 없으면 일단 데모도 하나 빠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둠빠따도 둠에머도 지금 하나 빠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 쓰면은 돼지 무기 두 번 발라가지고 다음 턴에 킥을 잡는 그런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하고 이거 정말 화끈하군요 죽고 대사 어이구야 이러면 돼지 무기 안 써도 돼서 이러면 좀 아쉬운데 이러면 좀 아쉬운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돼지 무기면 영능 쓰고 아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러면 얼창? 아 근데 얼창이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 일단은 알렉스면 15 4, 6, 7, 8 데미지 추가 6 데미지 그러니까 데무가 있으면 죽는 거고 데무가 있으면 10, 11, 12 어쩌죠 죽진 않구나 데무가 있어도 근데 추가 딜이 있으면 죽지
일단 알렉스고 본체 때리고 한 번만 버티면 되거든. 예, 이거 힐봇이랑 얼보가 있어서 이거 한 번만 버티면 돼요. 이거 여기서만 안 죽으면 돼. 여기서만 안 죽으면 돼요. 아, 대문 있는데 1 데미지 부족하다. 이건 11. 그러니까 1 데미지 부족하고 14 데미지라서 1 데미지 부족한데 추가 딜이 있나? 추가 딜이 있니? 제발, 제발. 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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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일단. 일단 살았어. 자, 일단은 이거 아, 다 정리할까? 이거는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 얼보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때려주면 땡큐라서. 네, 이거는 일단 얼보 쓰고 이거 걸고 이제 때리고 이러면 이제 역전 되죠. 이제 역전 되죠, 이러면. 역전 됩니다. 다음 턴에 킬각이야. 그리고 정리 안 하면 불덩이 장렬 때문에 킬각이에요 이거. 여기서 용포 파지직 이거 아니면은 사실 안 죽거든. 본체 때려주면 피가 8이 차니까 지금 그러니까 돌진 계열은 지금은 오케이. 이러면 안 죽어. 이러면 안 죽어. 걱정 마시고. 오케이, 이러면 안 죽어. 이러면 이겼어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이깁니다. 정리해야 돼요. 근데 정리를 하니? 정리해? 이거를? 이거 정리해? 요, 똑똑해. 이 친구 똑똑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유리하다는 거. 이거는 예, 안토니 이렇게 되면 안토니 얼창 본체 때려놓고 화작 차놓고 다음 턴에 킬각 잡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예, 질 수가 없어. 이거 이제는 여기서 질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안토니 화작 얼창 올려주고 이거를 진짜 안전하게 하면 이거 그냥 잡으면 됩니다. 굳이 지금 본체 8 데미지를 어차피 떼도 필요가 없어가지고 예, 이거는 그냥 정리하면 돼요. 이러면 킬각 절대 안 나오죠. 여기서 선조의 지혜 용폭 파지직 6데미지 이거 아니면 절대 질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확정 승이죠.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네, 2부 온 에어트랙스 또 2부가 이제는 네,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또 전사까지 가게 됐고 오늘 뿌듯한 것 같아요. 오늘 참 뿌듯한 하루가 아니었나. 아무튼 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뭐 다음 주에 뭐 또 가능하면은 또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룸미디어. 룸미디어는 이제 매일매일 6시부터 9시까지 컨텐츠는 항상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룸미디어 컨텐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내일도 방송 있을 거니까 내일도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럼 저는